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아타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제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와 아타민C의 비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타민C는 항산화제니까 아타민C가 과연 비타민C만큼의 항산화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저희는 주로 어떤 실험 모델을 쓰냐 하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에서의 어떤 산화 반응, 이거에 대한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외선을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질 세포에다가 쬐주게 되면 그 안에서 활성산소가 쫙 증가를 하거든요. 거기에다 형광물질을 넣어서 얼만큼 활성산소가 증가했는가를 보고, 거기에 비타민C를 처리했을 때 얼만큼 줄어드는가를 보고, 아타민C를 처리했을 땐또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보는 실험을 가장 먼저 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실험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포주라고 해서 그냥 세포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하는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외선을 쬐주면 10만큼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면 비타민C를 넣어주면 5 정도로 활성산소가 줄어듭니다. 아타민C를 주게 되면 이것이 2나 3으로 더 줄어들어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의 세포에 활성산소를 올리게 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되고요. 세포주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키우는 세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실험을 해볼까 하다가 서울대병원 소아비뇨기과에서 아기들 포경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다가 거기서 각질세포를 분리를 합니다. 그럼 사람에서 직접 분리한 각질세포잖아요. 거기에다 직접 자외선을 쬐주고 그랬더니 세포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생체 실험을 아까 말씀드린 그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생쥐에다 했더니 이것도 역시 똑같은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비타민C도 활성산소 증가를 억제시키지만 아타민C는 더 훨씬 더두배 내지 세배 이상 더 강력하게 억제를 시키는구나라고 하는 연구를 제일 처음에 먼저 해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글러너카우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염증성 질환 모델이 있어요. 간염 모델도 있고, 폐렴 모델도 있고, 그 뇌에서의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모델도 있고, 심지어는 돌연사하는 심장에서의 돌연사 모델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똑같이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모든 염증과 돌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비타민 C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아타민 C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타민 C를 주고 2주, 4주 있다가 이제 혈액을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항암 관련된 주된 역할을 하는 자연 살해상 세포, 그 세포의 활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NK 세포의 활성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NK 세포가 내는 항암과 관련된 물질 또한 역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뭐 많게 20배까지 증가가 되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에 대한 동물 모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의 뇌에서의 축적되는 그런 양상도 아타민C가 비타민C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줄이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연구도 유행을 타거든요. 가장 유행을 타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장내 미생물. 글러너카우 마우스에다 비타민C를 3주를 끊고 비타민C를 주고 아타민C를 주고 분변을 채취를 해가지고 분변 속에서의 그 장내 미생물 균층의 변화를 봤거든요. 비타민C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해한 미생물들이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났는데, 비타민C가 들어가면 그 숫자가 균형이 맞춰져요. 맞춰지면서 오히려 유익한 균총의 숫자가 증가가 되고, 아타민C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균총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유산균을 이제 장에 좋은 유산균이라서 먹잖아요. 먹는 건그 유산균을 넣어서 장까지 가게끔 해줘서 거기서 살게끔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원래 살고 있던 놈들 중에서 유익한 애들의 숫자를 늘려주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아타민C 또 비타민C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타민C가 비타민C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죠. 요새는 장내 미생물이 단순히 장에서의 어떤 소화나 이런 활동뿐 아니라 여기서 내는 물질이 혈류를 타고 뇌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뇌장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rain-gut axis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유익한 유산균이 늘어나면 이게 뇌에 좋은 영향을 주니까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는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 꽤 재밌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저 이왕지 교수님, 저도 제자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비타민C를 좀 메가도즈를 충분히 하면 흡수가 되는 비타민C는 혈중으로 들어가서 혈관 내에서 유익한 일을 하고, 흡수가 되지 않은 것들은 대장으로 가서 대장의 균들을 유익균으로 많이 바꿔준다. 이제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아프타민C를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타민C만큼은 양을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장으로 가는 거는 적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체내에서 아프타민C는 비타민C보다도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보통 우리가 비타민C가 흡수되는 거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흡수되는 것들은 흡수되고 나머지 애들은 대장까지 가서 대장에서도 얘가 분해, 아프타머와 비타민C가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양적으로는 아프타민C가 비타민C의 절대량은 적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그거를 비례해서 보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비교하신 군은 한쪽은 비타민 C를 먹였을 때 하고 다른 한쪽은 그냥 아프타민 C만 먹였을 때인가요? 아니면 같이 먹였을 때인가요? 아프타민C만 먹였을 때고요. 쥐한 마리에 넣는 비타민C의 양은요, 0.66mg입니다. 0.66mg은 사람 70kg인 사람으로 환산하면 1848mg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 2g 정도가 되는 거죠. 그 2g 정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최소량의 비타민C를 2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타민C를 넣을 때도 똑같이 0.66mg을 넣습니다. 비타민C와 아프타민C를 동량으로 해서 넣는 거죠. 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프타민C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비교군은 동량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동량으로 들어갈 때에는 비타민C 대비 아프타민C가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아프타민C도 대장에 있는 대장 세균총을 유익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실험을 하신 거네요. 저희가 성형외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자들한테 그 아프타민C를 드시면 피부 노화가 훨씬 늦게 온다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외선의 공격을 받으면 그 유두 진피층, 상부 진피층에 있는 섬유 아세포들이 이제 노화가 가장 심각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열심히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그 다음에 먹는 자외선 차단제가 하나 있는데 아프타민C고 비타민C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교수님의 실험에 의하면 완전히 부합하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외선을 쬐주는 세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에서 유래된 세포를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한 실험에 있어서의 그 결과가 그거를 반증해 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실험을 할 때에는 어떤 식의 실험을 하냐면, 비타민C는 아프타민C를 먼저 처리해주고 자외선을 쬐주는 경우가 있고요. 앞에 거는 예방 차원이고 뒤에 건 치료 차원이에요. 근데 피부과 관련된 논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논문이 하나인데요. 거기에, 제가 2007년도에 논문을 하나를 실었는데요. 자외선을 피부세포에 쬐주면 피부세포에서 뭐가 올라가냐면 비타민C의 특이 채널인 SVCT의 발현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피부가 자외선을 맞으면 비타민C에 대한 필요성을 그만큼 더 느낀다는 거거든요. SVCT는 아무 때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타민C가 필요할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피부에다 쫙 쬐주면 그 피부의 세포에서의 SVCT가 올라가면서 비타민C를 더 많이 흡수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염증과 관련된 인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해서 이제 그게 논문이 나갔거든요. 그것도 또한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 피부 노화나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거는 비타민C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노화가 되면은 이제 피부 색깔이 좀 어두워지고요. 멜라닌 색소들이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뭐 피부에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주름이 생기고 모공도 넓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다 이제 피부 세포의 노화에서 기인한 건데, 이런 현상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하는 피부 치료 말고 이 비타민C를 충분히 복용을 했다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동물 실험은 그 제가 알고 있기로 또그폐 섬유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폐소미화를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요. 네. 이왕재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네. 제일 처음에 감기에 대한 비타민C 효능을 보고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동물 실험에서 우리가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클로노카운 마우스 코에다가 직접 접종을 해봤어요. 접종을 하고 이제 비타민C를 주고 난 다음에 변화를 봤더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폐렴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폐 조직을 봤더니 폐 조직이 진짜 염증 세포로 꽉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타민 C를 주게 되면 네. 바이러스도 없어지거냐 폐의 염증 세포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네. 원래의 폐의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폐렴이 오게 되면 폐가 딱딱해지고 숨이 쉬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거는 폐와 관련된 쪽에도 효과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 특히 델타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델타 바이러스를 실질적으로 쥐에다가 넣어줬을 때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것도 두 가지로 했었죠. 비타민C, 앞타민C 먼저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고 난 다음에 비타민C하고 앞타민C를 주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타민C, 앞타민C를 같이 주고 동시처리, 전처리, 후처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비타민C보다 앞타민C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이게 폐섬유증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특발성 폐섬유증, 이디오패틱 네. 펄머러리 파이버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폐가 딱딱해지니까 네. 뭐 3년 내지 5년 안에 거의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라서 그 동물 모델을 또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앞타민C를 투여를 했더니 네. 폐가 딱딱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양상이 또 보이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뭐 정상으로 돌리지는 않는데요. 완전히 그 염증 세포가 네. 거기를 몰려 들어가지고 폐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에서 네. 거의 한 7, 80% 정도는 원래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폐로 들어간 염증 세포들의 숫자가 네.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타민C가 강력한 항염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세포가 폐까지 도달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대로 갔던 거를 뒤로 돌린 건지 아니면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염증세포한테 너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라고 해가지고 더 진행을 막은 건지에 대한 거는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이거는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네네. 거기에도 앞타민C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폐섬유증을 진행시키는 염증세포가 폐로 달려드는 거를 항염 효과를 통해서 막아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콜라겐이 폐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콜라겐의 그 수도 굉장히 합성되는 수도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염증의 결과로 결국은 콜라겐이 네,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폐섬유증 모델에서도 확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폐의 조직들이 네. 다 망가지고 난 마지막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엔드 스테이지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은 간 세포가 다 망가지고 나면 간 경화증이 되는 네. 것처럼 네. 폐에 있는 모든 폐 세포가 망가지고 나면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폐섬유화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네. 또 진행이 된 걸 일부 되돌리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그런 실험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폐섬유화뿐 아니라 네. 간도 섬유화가 되는 간경화에도 효과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균총의 변화, 간경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추가적인 임상시험 이런 것들을 하면 앞타민C의 저변 확대에는 좀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